감각이 좀 둔한 것 같을 수도 있고, 또 마비 증상은 아예 움직일 수가 없을 때 오셔야 되고, 또 말이, 지금 증상은 말 어눌한 증상이 그때 남아있는 어눌함이죠. 지금 뇌경색 때문에 어눌한 거 아니고.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 지금보다 더 말이 어눌해지거나, 그리고 정신은 멀쩡한데,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날 때, 이때도 오시고, 반대로 말은 잘하는데, 상대방 말이 이해 안 될 때, 이때도 오시고요. 그리고 눈이 앞이 물체가 두세 개로 겹쳐 보일 때, 혹시 증상 있을 때 오셔야 돼요. 또 어지러울 때, 어지러워서 똑바로 못 걸을 때, 균형을 잘 못 잡겠을 때 이때 오셔야 돼요. 잘 기억 못 하시겠죠? 제가 책을 드릴게요. 책 여기 있는데 이 책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증상 있으시면은 못 하고 오실 거예요? 아니, 책은 됐었다. 네, 이번에는? 이번엔 119 탔어요? 콜택시 불러요. 콜택시 말고 이제는 119 불러야 돼요. 네. 왜냐하면 오시는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응급 상황 있는데 콜택시 부르면 택시 아저씨가 어떻게 응급 조치 못하잖아요. 그죠? 무조건 119 불러서 빨리 오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만약에 이런 증상 있는데 그냥 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새벽에라도 119 부르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겠지 하시고 지체해버리면 늦어버려. 아셨죠? 네. 시간 싸움이니까 무조건 빨리 오셔야 돼요.